네, 안녕하세요. 차트 선생입니다. 저는 LS 머티리얼즈 찍고 있는데, 일단 LS 그룹주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요. 근데 이제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주가가 하락을 하고 있으니 참 답답할 노릇이죠. 근데 먼저 일단 하락은 좀 잡아줬습니다. 이게 장기적으로 하락한 추세인데, 하락하고 있는 추세가 어떻게 됐어요? 단기적으로 횡보로 바뀌었죠. 횡보로 바뀌면서 밑에 구간에서 뭐 하고 있다? 일단 지지를 잡아주고 있긴 한데, 일단 크게 뭐 좋은 상황은 아니에요. 좋은 상황은 아닌데, 단기적으로 이게 흐름이 어떻게 좀 바뀌어 갈지가 좀 중요한 부분이겠죠. 왜냐면은 21선에서 지키고 있다가 21선에서 이탈이 나오면서 그죠? 깨서 주가 무너졌는데 다시 한번 21선 잡아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보시면은 자 60분봉을 잠깐 보면은 봐봐요. 자 중요한 구간이 여기라는 거예요. 보세요. 이렇게 주가가 내려가다가 그죠? 주가 어때요? 내려가죠? 주가가 내려간단 말이야. 내려가는 추세가 명확해요. 추세가 명확하고 수렴받는 구간이 명확하다라는 겁니다. 여기 보이시죠? 이런 자리. 봐봐. 차트를 봐봐. 올라갔다가 단기적으로 수렴되는 구간이 명확하다라는 거죠. 명확하다. 이런 부분에서 올려다 놓고 옆으로 버티고 있다. 그러면은 일단은 잘 보셔야 되는 게 얘네가 버틴 구간을 봐야 되거든요. 이 구간. 이 구간을 딱 봤을 때 단기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물린 가격이란 말이야. 이게 보여요? 여기 보이시나? 단기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물린 가격대라는 거죠. 여기가. 근데 여기를 어떻게 되고 있어요? 여기를 지키고 있다라는 거. 이렇게 안 빠지고. 보통 주가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올라가면 빠지고. 올라가면 빠지고 이렇죠. 올라갔는데 일단 버텨주고 있고 하락하는 흐름을 돌려준 자리에서 버텨주고 있다. 의미가 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 물려있거나 여기 물려있던 사람들이 대부분 물을 탔을 거란 말이죠. 개인 투자자면. 그럼 평단이 여기 25,000원에서 25,600원, 25,900원 여기 만들어지는 구간이에요. 그래서 1분봉을 좀 보면은 흐름을 좀 보자고요. 여기서 어떻게 됐어요? 딱 봐도 이상하지 않아? 올려다 놓고 나서 받쳐줬잖아. 보여줘요? 받쳐준 거? 보통 얘 어떻게 돼요? LS 머티리얼즈 같은 게 올려다 놓고 어떻게 돼요? 빠지잖아요. 이렇게. 그죠? 올렸다 어떻게? 버텨주잖아. 이상하다라는 거거든요. 봐봐요. 올리면 빼고, 올리면 빼고, 올리면 빼고, 올리면 빼고, 올리면 뺐다. 맞죠? 여기서는 마찬가지예요. 여기서는 올려다 놓긴 했는데 기본적으로 지켜주는 모습이 아니라 올려놓고 무너졌다가 버티고 올린 척 하다가 무너지고 결과적으로 하루 종일 버틴 게 아니라 하루 종일 버티는 척 하다가 무너졌다. 자 보시면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이 구간은 단기적으로 하락을 돌리는 구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락을 돌리는 구간이 아닌 자리에서 어떻게? 하락 추세 상단에서 막고 있었다라는 거고 얘는 다르다라는 거죠. 지금의 방향은 하락 추세를 어떻게? 돌리는 구간에서 버티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중요하거든요. 추세를 벗겨낸 상태에서 버티고 있냐? 벗긴 상태 전에 돌리냐? 돌리려고 하냐? 아니면은 추세를 완전히 벗긴 상태에서 돌리냐? 중요한 부분이요. 그래서 이 흐름 자체가 굉장히 인상 깊다. 오늘 LS 머티리얼즈는 그래서 오랜만에 LS 머티리얼즈 가지고 왔고요. 지금 구간에서 결과적으로 하락하는 흐름을 어느 정도 돌려주려는 의지가 보여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주봉으로 봤을 때 저항성 구간이 눈에 보인 데가 여기죠. 28,000원 28,000원에서 27,500원 지금 구간에서 일단 제가 봤을 땐 8%에서 10% 정도 상승 자리가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기본 자리입니다. 기본 자리. 기본 자리가 이 정도가 보여요. 그러니까 여기 다음에 좀 어떻게 움직일 거냐 이게 중요한데 자 보면은 이 구간 29,000원 3만원 여기에 단기적인 저항선이 좀 형성이 돼 있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구간이 여기가 61선이긴 하네요. 그죠? 61선 여기가 또 왜 중요하냐. 자 주가가 계속해서 반등을 해주려고 했다가 어디 맞았어요? 61선 저항을 맞았죠. 거래가 터졌지만 그리고 나서 주가가 밀렸다라는 거예요. 계속 61선 근처에서 어떻게? 저항을 맞았다. 그리고 21선까지 밀리고 주가가 역배열이 되고 나서 지금 이 구간에 왔는데 여기서 주가를 조금씩 이렇게 잡아주는 모습을 보인다고 했을 때 61선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고 좀 잡아주면서 올린다라고 했을 때 21이평, 11이평, 5일이평 정배열을 이루고 60일 저항선에서 힘이 분출돼서 위로 상승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결과적으로 LS그룹이 다 움직인단 말이야. 지금 보면 LS 중심으로 해서 LS가 어떻게 돼요? 올라가고 있고요. 얘뿐만 아니에요. 그룹사가 다 올라가면 그룹주가 올라가 같이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LS 네트워크스도 봐봐. 차트 이상하지 않아요? 딱 봐도? 흐름 자체가 수상하잖아.
수상하지 않아요? 나만 수상하다 생각하나? 수상해요. 뭔가 꿍꿍이가 있는 것 같은 차트란 말이야, 이게. 왜냐면 장기적으로 이렇게 올라간 게 좀 매집 같거든요. 그러니까 얘네가 이게 잘 봐봐. 여기서요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게 슈팅 나온 게 이게 이상하다라는 거거든요. 봐봐, 여기 본전을 준 흐름을 봐야 되는데 아주 수상해요. 보시면은 이 구간 2006년 2008년 여기 있는 물량까지 다 본전을 줬어요. 본전을 주고 나서 지금 이 구간 밑에서 그죠? 여기서 매집이 들어와서 여기서 털어먹었다? 이상해요. 왜냐면은 여기 뒤에서 거래가 더 발생됐거든? 이 자리에서 거래가 더 발생됐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지쳐있던 물량들을 받아낸 걸로 보이고, 우리가 추세를 잠깐 봅시다. 하락하는 추세를 좀 볼게요. 이런 식으로, 그죠? 추세가 형성이 돼있고 이런 추세 형성이 돼있고 이런 추세 형성이 돼있다. 결과적으로 지금 추세 자체가 내려오는 흐름에서 장기 입형을 타워가고 있단 말이야, 얘도. 그죠? 얘도 분명히 시세가 분출될 만한 구간대로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누구도? 얘도. LS 네트워크도. 시세가 분출될 만한 구간으로 움직여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에 장기적으로 분출된다고 했을 때 슈팅이 나올 거고, LS 전체적으로 좋겠죠? 그 오늘 LS 에코 에너지도 마찬가지. 차트 어때요, 오늘? 상한가 보내버렸잖아. 계속 힘든 구간을 지나서 상한가 보내버리고. 그러니까 LS그룹이 전체적으로 움직이면은 어떻게 된다? 얘는 그거죠. 얘 같은 경우는 코스피가 아니라 코넥스 시장인가? 얘 시장이 어디지? 잠시만요. 얘네가 코스피였나? 아, KOTC, 그죠? 비상장 쪽이죠. KOTC 시장이고, 얘네들의 흐름은 딱히 뭐 우리가 신경 안 써도 되긴 하는데, KOTC 시장에서도 LS 그룹 자체가 어떻다? 핫하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나머지 그룹들이 다 가면은 머티가 안 갈까요? 안 갈까요? 갈 거예요. 갈 건데 중요한 거는 저항선이 어느 정도 심하기 때문에 이번 파동에서 이 구간을 뚫어 올릴지는 의문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하지만 지금 기존에 물려 계셨던 분들은 완벽한 탈출 기회가 온 걸 수도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LS 머틀은 바닥에서 어쨌건 거래가 좀 들어왔고, 이러한 부분들 매매 동향 볼까요? 투자자별 매매 동향. 자, 매매 동향을 좀 보더라도 수급이 어때요? 최근에 외국인 수급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죠? 1개월로 볼까요? 1개월로 봐도 외국인 수급이 나쁘지 않아요. 뭐 그냥 엄청 좋은 건 아닌데 그래도 개인들이 사는 것보다 낫다 이겁니다. 그래서 일단 최근 수급은 크게 나쁘진 않다. 크게 나쁘진 않고, 여기서 우리가 반등을 이렇게 보면 안 돼요. 여기 지금 물려 계신 분 많을 텐데, 일단 평단이 37,000원 위이신 분들은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이번 파동에 37,000원 위로 가기는 좀 힘들어 보입니다. 위로 가기는 힘들어 보이고, 혹시나 평단이 위라고 했을 때는 올라갔을 경우에 손절을 어느 정도 생각을 해보시고요. 내가 물탈 여유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은 중요한 구간들에서 반등이 나오면은 물을 타서 주가가 올라왔을 때 정리하는 방향도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결과적으로 LS그룹사 전체적으로 움직이면 얘도 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얘는 뭐다? 제한적인 상승이 눈에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LS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땐 반등을 할 것 같다. 하지만 제한적 반등. 올라오면 37,000원 정도까지 강하게 올라온다고 했을 때 그래도 50%죠. 이 정도 나올 것 같으니까 혹시나 현 구간에서 조금 LS머티리얼즈 도움이 필요할 것 같다, 현재 구간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9201, 자, 6329 이쪽으로 간단하게 LS라고 두 글자만 남겨주세요. 결과적으로 내려오는 흐름들을 돌려주는 흐름들이 만들어졌고, 전체적인 분위기상 고점 구간을 계속 낮춰줬죠. 고점 구간을 낮춰주다가 여기 있는 고점 구간의 물량을 장악해주려는 모습이 보인다.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는 우리가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해볼 수 있지만 제한적인 상승이라는 거 머릿속에 꼭 인지를 하시고요. 반등 구간은 제가 봤을 땐 진짜 잘 가면 37,000원이다. 그래서 이러한 구간들에서 이탈이 나온 자리가 결과적으로 저항으로 작용되기 때문에 LS 머티리얼즈 완전 목표가는 37,000원 보고, 단기적인 흐름에서 진짜로 올라가서 우리가 정리해야 되는 금액, 이건 진짜 많이 갔을 때 말씀드리는 거예요. 물타서 탈출할 수 있는 구간, 제가 봤을 땐 조금 평단마다 다를 것 같아서 요거 관련돼서 좀 탈출을 해야 될 것 같다. 단기적인 파동을 먹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010-9609나 6429 이쪽으로 LS라고 돌자 남겨주셔서 타점 한번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마무리할게요. 감사합니다.